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3월 15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망자 현황입니다. 3월 15일 0시 기준 경기도 사망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82명 증가한 3,148명입니다.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사망자는 228명으로 전주 194명 대비 34명 증가했습니다. 사망자의 연령별 현황은 30세 이하 3명, 40대 1명, 50대 9명, 60대 15명, 70대 46명, 80대 93명, 90세 이상 6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60세 이상이 94%, 80세 이상이 67%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사망자가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3월 15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0만 2,984명 증가한 205만 5,186명입니다.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55만 7,064명으로 전주 대비 14만 6,222명 증가하였으며 하루 평균 확진자는 7만 9,580명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하 확진자가 15만 6,52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주에 11만 2,734명 대비 4만 3,791명 증가하였으며 전체 확진자 중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연령대는 40대로 총 8만 9,90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7만 7,443명을 기록하여 전주에 5만 3,466명 대비 2만 3,977명 증가했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14% 수준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4일 20시 기준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6,942병상으로 지난주 6,717병상보다 225병상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3,651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53%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총 11개의 생활치료센터에는 3월 14일 18시 기준 577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다음은 재택치료 운영 현황입니다. 3월 14일 18시 기준 도내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133개소,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는 44개소 운영 중입니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39만 1,801명입니다. 재택치료 대상자 중 집중관리군은 5만 1,204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3.1%, 일반관리군은 34만 597명으로 8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에 재택치료 중에 병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930명,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 인원은 110명입니다. 47만 5,413명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14일 기준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69개소이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원은 2,184개소입니다.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는 31개 시군에서 총 565명의 인력으로 운영 중이며 일평균 17,000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6일부터는 효율적인 재택치료 관리를 위해서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대상을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로 변경합니다. 기존 집중관리군 대상에 포함되었던 50대 기저질환자, 40대 먹는치료제 처방자는 평소에 다니시던 동네 병원에서 전화상담 처방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3월 15일 0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164만 5,542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86.4%에 해당합니다. 3차 접종 완료자는 829만 963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61.5%입니다.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 기본접종 완료율은 63.9%입니다. 정부는 어제 14일 5세에서 11세 소아 기초접종 및 12세에서 17세 3차 접종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5에서 11세 소아 기초접종은
그 10년생부터 17년생까지 해당되며 도내 329개 지정비탑 의료기관에서 소아용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3월 24일부터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접종은 3월 31일부터 진행될 계획입니다. 12세에서 17세 청소년 3차 접종은 기초접종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 백신은 화이자입니다. 면역 저하자의 경우에는 기본 접종 후 2개월 후에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어제 3월 14일부터 당일 접종 및 사전 예약이 시작되었고, 사전 예약을 통한 접종은 3월 21일부터 가능합니다. 기저질환자, 그리고 면역 저하자, 만성질환으로 치료 중인 자 등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소아청소년은 중증 및 사망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신근염, 신낙염 발생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3월 14일부터 mRNA 백신, 그러니까 화이자 모더나 접종 간격을 현행 3주에서 4주에서 8주로 일괄 조정 변경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진자 특수병상 현황입니다. 3월 15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특수병상은 투수병상이 160병상, 분만 18병상, 소아 905병상, 노인요양 1182병상 등총 2265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소아 특화 거점 전담 병원은 현재 13교수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경증 응급 치료를 위해 경기도 의료원 그 4개 병원, 그 이천 수원 파주 어정부 병원과 김포 우리병원, 남양주 한양병원, 평택 파괴병원 등 7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전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은 지난 한 주간 312명의 코로나19 경증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재택 치료 중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아, 분만, 투석 등 투수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변경된 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 관련입니다. 어제 3월 14일부터 한 달간 동네 병원 어원 등에서 신속 항원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한 경우 별도의 PCR 검사 없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보건소 격리 통지 전달 전이라도 바로 격리에 들어가게 되며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신속 항원검사 양성 판정만으로도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하에 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 양성자를 확진자로 간주하여 격리 및 치료가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더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환자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인이 집이나 선별진료소 등에서 직접 하는 신속 항원검사 양성 결과는 확진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 바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내에 병원 7,768개소 중 신속 항원검사가 가능한 곳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1,866개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 124개소 등총 1,990개소입니다. 14일 도내 신규 확진자 102,984명 중 48%인 49,533명이 병원 신속 항원검사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일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예방접종률로 인해 치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아직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도민 여러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기도는 예방접종 외에도 도내 보건소, 의료기관, 소방서 등 가용 용량을 총동원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게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